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농사TV입니다. 네, 농사TV입니다. 저희 마늘 심었습니다. 네. 언제 심었습니까? 9월 17일. 9월 17일. 토요일. 토요일. 지금 대략 일주일 됐네요. 네. 오늘이 일요일이니까요. 네. 네. 29월 27일 날 심은 이유. 네. 부랴부랴하게 바짝만 해서 그러죠. 네. 왜 그랬습니까? 원래는 우리가 25일 날 심잖아요. 28일 날, 그러니까 18일 날, 일요일 날, 전국적으로 비 온다 그래갖고, 그죠? 전국적으로 비 온다 그래가지고, 이거 마늘을 심고 나서 물을 흠뻑 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, 이거 뭐지? 분사호스 지금 이제 설치해놨는데, 네. 이 작업을 안 해도 될까 싶어서. 그것도 그렇고, 분사호스로 물 주는 것보다, 비가 한번 오면은 그죠? 골고루 바라가 더 잘 되죠. 골고루 다 정체적으로 잘 뿌려주니까. 그렇죠. 그리고 그 욕심에 부랴부랴 빨리 우리가 마늘을 심었는데 18일 날 비가 왔어요, 안 왔어요? 안 왔습니다. 일기예보가 거짓말했습니다. 기상청을 고발해야 돼 이거. 맨날 틀려 맨날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. 우리가 심어놓고 네. 여기 분사호스를 다 설치를 해서 물을 줬어요. 저희 땅이 이렇게 보면 앞쪽으로 지대가 낮아서 저 뒤에는 뽀얗지요. 물이 같이 물을 줘도 그리고 또 뒤에는 압이 낮아서 또 물 양도 그쵸. 적게 가고 또 그런 데다가 뒤에가 또 높으니까 저 뒤로는 물이 조금 적은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는 여기는 또 물이 한강입니다. 네. 예, 요 막 발이 푹푹 빠지고요. 그래요.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물을 줬는데 이제 일주일 되니까 마늘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직 잠에서 덜 깼나요, 아들이? 빨리 안 올라와요. 여기 보면,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 올라왔지요. 비가 와야 되는데. 비가 전체적으로 한번 골고루 오면 작년인가 언제 우리 심어놓고 비 왔었나? 그때는 진짜 고르게 났었나 같아. 여기 지금 봐요. 물 안 갔는 것 같은데. 아니야, 내가 파보니까 뿌리는 다 나오고 있더라고. 그래요? 응. 올해는 마늘 안 심으려고 했는데. 마늘 안 심으려고 했는데. 맨날 안 심는데요. 맨날 안 심는데요. 그러면서 맨날 심어요. 심었습니다, 그죠? 어? 여기 한 몇 평 되겠어? 아, 7망이면 한 300평 되려나? 400평? 400평 되려나? 네. 그렇게만 저희 심었어요. 이제 힘들어서 많이 못해요. 많이 못하는 이유가 7망을 심고, 올해는, 멀칭 비닐을, 그죠? 손으로 다 씌웠습니다, 그죠? 아, 그래. 이게 기계로 하니까 있잖아요. 단점 있습니다. 기계로 하니까 덮을 때는 좋은데, 캘 때, 저 기계 안에 이렇게, 맞춤식으로 쏙 안 들어가니까 망이 맞죠? 캐는데 그래가지고 기계로 못하고 우리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. 요거 한번 파볼까? 요 지금 저희가 뒤쪽에 왔는데 뒤쪽에 물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. 애기 아빠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거든요. 그래 한번 파봐서 얘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뿌리 나나 봐봐 여보. 얘 파보라고? 뿌리가 속에는 수분이 좀 있나? 흙 속에는 안 났어? 안 났잖아. 보자. 아니 흙은 어때? 흙도 수분 많이 있는데. 그러면 더 줘야 되겠네 물을. 물 좀 줘야 되는데. 그리고 야는 어쨌든 지금 뿌리 안 내리고 나는 아까는 막 뿌리가 박았던데. 여기는 났지요, 그쵸? 여기는 났고 여기도 났고 여기 올라오고 있고. 근데 여기는 땅이 확실히 젖었네. 올라온 데나. 조금 이렇게 하얀데, 땅이 이렇게 하얀 데는 싹이 안 트고 있네요. 어? 이건 트고 있다. 여기 봐. 이거 트고 있잖아. 여기 트고 있지? 안 보인다. 이거 트고 있죠? 그래도 싹이 많이 트고 있습니다. 그래도 싹이 많이 트고 있거든요. 이제 간혹 가다가 아까 파본 거 그런 것처럼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게 간간이 있네요.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싹이 나왔고 여기도 싹이 나왔고 근데 안 나오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올해는 고르게 안 자랄 모양입니다. 이거 나올 때는 한꺼번에 다 나오는데 올해는 좀 그렇네요. 어쨌든 올해 마늘 또 농사 잘 지어가지고요. 내년에 또 대박 농사 지어야죠. 네.
네, 오늘은 농가들 네 다들 농사 잘 지어갖고 내년에도 대박 나세요. 맨날 대박 농사 짓습니다. 네. 결과는 어떤지 모를 때 시작할 때는 맨날 대박 농사. 올해는 잘 지어봐야지. 네. 매년 그래. 매년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잘 지어봐야지 그래. 네. 저희 네. 마늘 바빴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